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현재 이제 은행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글로벌 은행 산업의 현황,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은행들의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현대 자본주의가 들어온 곳, 그 20세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제도가 변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살펴본 다음에 현재 은행 산업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큰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을 안 가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은행이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한테는 익숙한 건데, 그러면 은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네,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은행은 뭐 르네상스 이후에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는 인류 문명이 생기면서부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개인 차원에서 대부업을 누군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점토판을 보면은 거기서도 돈을 빌려주고 받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거의 전업에 가깝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사정이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화폐가 있으면 화폐를 빌려주고, 화폐가 없으면은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받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생기면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은행은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신전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귀중품을 주로 보관해주고, 귀중품 보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다가 상당히 또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이 활발해진 시기를, 뭐, 물론 그 전에도 무역은 활발히 이제 그리스 시절에도 있었겠지만, 로마가 대제국이 건설이 되면서 로마 시절에는 환전상이 드디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벤치에 앉아서 저울로 거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은행과 관련된 용어를 보면은 과거 라틴어 어원이 많습니다. 이 뱅크라는 말도 이 벤치에서 이제 저 유래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그 아주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이 대부업이라는 거는 시작이 됐고, 이것이 그리스와 로마 시절을 지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더 전문화되고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에 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금세공업자였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금세공업자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금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금고가 있고 아주 보안에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금이라든지 귀금속들을 여기다가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금세공을 하다 보니까 한번 귀중품을 맡긴 사람들이 금방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것만큼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귀금속을 맡겼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저거 내 돈인데? 아니, 저건 내 물건인데 내 물건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익을 보잖아, 이런 게 어딨어? 그러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이 금세공업자들이 그 귀중품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그 이자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준 거죠. 결국 귀금속을 맡긴 사람한테 일부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기, 저, 받고서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 대출 이자하고 예금 이자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요걸 예대 마진이라 그러죠. 요즘에 보면 은행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식, 저기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상업은행들에서 제일 많이 한그 올리는 수수료가 바로 이 예대 마진인데, 이러한 예대 마진이라는 것도 이때 금세공업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상업이 사실 굉장히 억제가 되고 농본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발행하는 일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손바닥 지장으로 딱 찍기도 하고, 뭐 이런 증서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현대 은행 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주요 은행의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큰 은행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규모입니다.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국 공상은행입니다.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중국 건설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Agricultural Bank of China, 이게 아마 중국 농업은행인가요? 저도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보면은 상위 4개가 중국의 은행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프랑스,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산 규모 30 이내에 중국 국적의 은행이 무려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5개, 프랑스 5개, 일본 4개 이런 식으로 가죠. 세계 100위 안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60위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 은행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작은 편입니다. 아, 우리나라 은행 순위를 살펴보면 1등은 KB국민은행이고요. 2등이 신한은행, 그리고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되는데, 이 다섯 개 은행은 다 세계 10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농협은행까지 들어 있죠. 예. 아,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큰 은행은 아니고, 또 제가 뒤에 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은행이라는 게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투자은행의 기능은 좀 약합니다. 그 중국은행들도 아까 글로벌 탑 순위에 많이 들어있지만 아직까지 투자를 통해서 버는 그 돈은 많지 않고 주로 상업은행이죠. 예.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있는데, 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은 글래스-스티글법이 1933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 은행을 두 개로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투자은행은 주로 유가증권의 인수 및 위탁 매매, 그리고 인수 합병 등 재무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하는 은행이고요. 상업은행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은행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제 예금을 받고, 그리고 그 예금을 받은 거를 대출을 해주면서 예대마진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933년도에 이 두 개의 은행, 그 은행을 갖다가 두 개로 구분을 한 거였거든요. 대공황 직후에 그 당시에 이제 금융산업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이러는 과정에서 위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 은행을 두 개를 장벽을 친 거죠. 그래서 고객의 돈을 예금을 받아서 그 투자를 하는 거를 행위를 멈추게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은 일반 고객의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이랬었는데, 이게 1999년도에 그레미치 빌리의 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서 상업은행에 투자은행 겸업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합쳐져 있죠. 과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은행을 보면은 유럽에서는 그 전부터도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유니버설 뱅크가 많았었거든요. 이거는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합쳐져 있는 형태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도이치뱅크, 뭐 BNP, UBS, 바클레이 이런 데가 전부 다 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죠. 이때 이제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이라 그러는 게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메릴린 린치, 베어 스탠스 이렇게 있었는데, 리만 브라더스하고 리만 브라더스는 완전히 파산을 했죠. 그리고 메릴린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인수가 됐고, 베어 스탠스는 JP 모건의 한 파트로 인수가 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 있고요. 그때 이제 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도 좀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잘 버텨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는 미국 은행들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어느 정도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순수한 투자은행이나 순수한 상업은행 이런 거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이 겸업을 하고 있고, 뭐 약간 유니버설 은행 형태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상업은행한테 본격적인 투자은행을 만들겠다,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라는 그 야심찬 계획을 금융위에서 내놨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우리나라의 근대적 은행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은행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78년이고, 일본 제1은행의 부산 지점이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찾아보려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인천에 있는 일본 제1은행입니다. 이거는 그 사진이 아직 남아 있고요. 민족계 은행으로서는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세워졌고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6.25 직전에 세워졌다가 어쨌든 6.25 때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그 이후에 다시 기능을 하게 됐고요. 1954년에 이제 시중은행 5개가 설립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이름을 안 쓰는데 상업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제1은행, 서울은행인데 이것들이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은행의 모태가 됐었고 90년대 후반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른 은행들로 다 합병이 되고 서로 섞이고 해서 이름이 다 변화가 됐죠.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고 또 현재 미국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합쳐지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은행 산업의 새로운 변화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역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발음이 좀 꼬였네요. 사실은 이러한 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양한 핀테크 쪽으로 발을 들이고 있는데 이거는 은행에서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는 IT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은행들도 그 IT 기업이 가지고 온 핀테크 서비스를 같이 이제 접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미 만들어져서 이제 상당히 커졌죠.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017년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설립됐고, 여러분들 아마 이거 많이 쓰실 겁니다. 저도 이런 인터넷 뱅크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늦은 편입니다.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부분의 이 규제가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됐고 제일 처음 시작된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1995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일본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소니뱅크하고 세븐뱅크가 들어왔고요. 독일에서도 피도르뱅크가 이제 2009년도 그리고 중국의 위뱅크가 2014년도에 설립이 됐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 은행은 상당히 늦게 설립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새 뭐 가상화폐도 나오고 디지털 화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앞으로는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이미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디지털 화폐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결제 시스템이 쭉 나옵니다.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건데 이게 CBDC죠. 이거를 지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저 설명을 쭉 들었는데 사실은 이 결제 시스템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직접 한국은행에 있는 분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들을 때는 적당히 알아듣겠는데 다 듣고 나서 다시 설명하라고 그러면 절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한데 어찌됐든 이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 복잡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설명은 드리진 않겠고요. 이제 새 은행 산업 자체도 과거의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된 그러한 그 초기 대부업부터 르네상스 이후에 나타난 근대적 은행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규제로 인해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합쳐지고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서 기존의 그 경화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도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는 화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디지털 커런시하고 아마 혼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행 산업의 진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은행이 이런 식으로 변해왔고 우리가 쓰는 화폐라는 것이 점점 이제 다양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